네, 반갑습니다. 6월 27일 언론에 나오지 않는 특별한 마감 시황 지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상을 끝까지 보시고 마음에 드시는 분들은 구독하기 꼭 해주시고요. 좋아요도 많이 눌러주십시오. 포털 사이트에서 이상로 또는 이상로의 빨간 주식을 검색하시면 저를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자, 주식 시장을 선점하는 힘, 바로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 뭐 방송을 꾸준히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전기전 접종에 대한 반등, 그리고 뭐 삼성전자라든지 SK하이닉스에 대한 반등을 미리 알수 있었던 것처럼 앞으로도 좀더 빠르게 다가갈 수 있는 정보, 그리고 질 좋은 정보로 여러분들과 함께 대응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가입 문의도 가능하시고요. 네, 이상로의 새빨간 투자를 사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건 이제 무슨 말이냐면, 이제 6월 28일부로, 제가 이제 머니투데이 방송에서 현재 방송을 하고 있는데, 일단은 화상 연결, 10시에 하던 화상 연결은 이제 막방을 했고, 그래서 다음 주부터는 제가 출연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제가 그 12시 30분에 진행하는 이상로의 새빨간 투자도, 내일을 마지막 방송으로 개편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머니투데이 방송에 출연을 하지 않습니다. 사실 지금 유튜브 같은 경우에도 제가 처음에 시작을 했던 것이 10월 달부터 그냥 꾸준히 하루에 한 개씩 영상을 올려야겠다라는 생각으로 주식을 이제 공유를 하고자 그리고 기록을 하고자 하는 의미에서 뭐 아무런 준비도 없이 캠 하나 갖다 놓고 그렇게 이제 시작을 했었는데, 사실 뭐 여기에 구독자 수도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빨리 많은 분들이 저를 또 이렇게 구독을 해주셨고, 그에 따라 가지고 저도 일이 더 많아졌고, 그리고 막 사실 지금은 또 방송을 그렇게 여의도에 왔다 갔다 할 정도에 대한 시간 자체가 크게 나지 않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뭐 어느 한 곳에서는 좀더 집중을 해서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앞으로 조금 준비하고 있는 것이 있기 때문에 이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만나고,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좀더 다양한 서비스 프로그램으로 함께 할 것을 약속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MTN과는 이제 끝이 나게 됐고요. 그래서 뭐 다른 채널을 통해서든 아니면 유튜브를 통해서든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요. 그에 따른 소식들은 이 유튜브 채널로 여러분들께 미리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MTN과는 이제 끝났지만 7월 달에 강연회는 합니다. 그래서 그 강연회에서도 많은 분들 오셔서 좋은 시간 함께 나누고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사실 뭐이 방송국하고 여러 가지 이런 뭐랄까 복합적인 사정들이 있어요. 그리고 방송국은 저처럼 이제 이렇게 뭐 조금 언론에 대해서 나쁘게 얘기하는 이런 거에 대해서 조금은 거부감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이제 복합적인 부분이 있죠. 그래서 그런 거는 뭐다말 설명드리기는 좀 어렵고요. 뭐 우리 할 일만 열심히 하면 되죠. 중요한 것은 실력이고 그 실력을 키우는 게 저의 임무고. 그 실력을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는 게, 저의 실력을 알려드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오늘 시장에 대한 상황판부터 한번 같이 보고 넘어가도록 할 텐데, 자, 일단 중국 증시가 0.69%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상승 마감했고, 일본은 1.19%, 일본도 상승 마감을 했고, 환율은 1,157원 32전을 기록을 했습니다. 자, 일단은 중국과, 그리고 니케이, 뿐만이 아니라 오늘 아시아 증시가 대체적으로 다 상승을 했습니다. 사실 미국 증시가 나쁘지 않았거든요. 우리가 이란이라든지 중국이라든지 금리에 대한 불확실성이 있었지만 미국 시장은 나쁘지 않았습니다. 말 그대로 이란과의 문제라든지 중국과의 문제 자체는 나라 대 나라 간의 외교거든요. 또는 뭐 전쟁이 될 수도 있는 부분이지만 우리가 냉정하게 보자고요. 과연 중국이나 이란이 미국을 이길 수 있을까? 그건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다 알고 있다는 시간적인 부분에 대한 문제지 결국에는 미국이 이긴다는 것을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 말은 예상되는 결과라는 거거든요.
예상되는 결과에 대해서 시장은 상당히 이런 악재에 대해서 둔감해진 거죠. 이 악재가 이 하루 갑자기 나온 게 아니고 계속적으로 이 악재가 있었던 상황이었고 이렇게 똑같은 악재가 노출되다 보니까 이거 원래 알고 있는 거잖아. 여기에 대해서 반응을 하고 있는 거라고 봐야 되는 거고요. 오히려 금리 같은 경우에는 금리에 대한 인하 기대감이 계속적으로 지금 시장에 작용하고 있다고 봐야 됩니다. 자, 여기 중요한 것은 0.5BP는 두 번을 의미하는 거고 0.25BP는 한 번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지금은 두 번을 할 것이냐 한 번을 할 것이냐에 대한 차이인 거지 안 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말 그대로 금리 인하를 할 텐데 너무 트럼프가 쪼으니까 짜증나고 대신에 하긴 할 거다. 근데 두 번은 좀 너무 나가는 거 아니냐? 진도 너무 빨리 빼는 거 아니야?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자,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그러면 시장 자체의 미국 증시는 금리 인하라든지 아니면 양적 완화 같은 통화량을 조절할 때마다 주가는 어떻게 움직였다고요? 상당한 상승폭을 나타냈다는 거예요. 그냥 거기에 따라서 박수권 상단에서 다시 한 번 더 넘어갈 수 있는 여지를 외국인들도 냄새를 맡고 있기 때문에 중국이나 일본이나 아시아 증시가 안 빠지고 상승할 수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이 시간을 통해 가지고 올해부터 계속 주구장창 얘기했던 게 뭐였습니까? 아, 대형주 그중에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그리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이 정도는 바닥이 형성될 확률이 대단히 높다라고 말씀드린 거죠. 그 부분 자체가 지수에도 오늘은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대신에 대형주가 오르다 보니까 여타의 중소형주가 빠지고 상대적으로 바닥권역에 있던 저가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순환매장세 또다시 한 번 더 펼쳐졌다. 이것을 한 틀을 먼저 오늘 시장을 기억을 하시고 넘어가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밑에 내용을 같이 한번 보면 일단은 앞서서 말씀드렸던 대로 이란 중국 금리에 대한 불확실성은 여전한데, but, 그러나, 이미 노출이 된 얘기라는 거죠. 악재도 그렇고, 호재도 그렇고. 그러면, 이 악재는 시간적인 부분에서 해결될 수 있다는 거고, 금리에 대한 부분은 이날로 방향성을 잡아간다는 얘기잖아요. 뭔 말인지 아시겠죠? 그리고 중국과의 딜레이가 계속적으로 이런 무역 분쟁에 대한 딜레이가 될수록 금리 인하에 대한 압박은 더욱더 거세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자, 관세를 부과하니까 중국이 한게 뭐였습니까? 관세 부과했어? 알았어. 그럼 우리는 위안화 절하를 하면 돼. 가치를 낮추면 돼. 가치를 낮춰버렸어요. 그럼 여기에서 미국이 알았어. 우리는 동결이야. 이러면 얘네들이 손해보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똑같이 중국 너희 낮췄어? 그럼 우리는 또 낮추면 되지.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지금 이런 상황이라는 거죠. 그러면 트럼프가 하는 말이 반은 맞습니다. 사실. 지금은 좀 더 드라기 총재처럼 조금 적극적으로 금리에 대한 부분 자체를 조절을 해줘야 돼요. 미국 입장에서는. 마찬가지로 우리나라도 7월 달에 금리에 대한 부분을 조절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시장 자체가 상승으로 흐름 자체를 바꾸어서 전환점 자체가 나타나면서 올라갈 수 있는 신호가 걸린다는 거거든요. 그 부분 자체를 좀 더 명심하시고요. 자, 그럼 안에 내용을 잠깐 한번 같이 보시면 자, 일단 오늘 모처럼 이제 다시 한번 더 외국인들 유입됐고 거기에 연기금이 상당 부분 매수를 했습니다. 투신도 매수를 했죠. 자, 중요한 건 뭐라고 했습니까? 외국인, 투신, 연기금. 자, 연기금은 나라 돈이기 때문에, 우리 돈이기 때문에, 요거는 제외를 하고, 투신과, 그리고 외국인이 잘 봐야 되는데, 지금 여기에서 매수 들어온 거는 조금 의미를 둘 수 있어요. 의미를 둘 수 있습니다. 자, 코스닥도 보겠습니다. 코스닥은 어떻게 했어요? 외국인들 엄청나게 팔았죠. 지하권 오늘 겁나 빠졌죠. 많이 빠졌습니다. 자, 연기금도 오늘 매수를 했고 투신도 매도를 했죠. 자, 투신은 투자신탁, 자산운용사에서 운영하는 돈들이에요. 얘네들은 정보가 빠릅니다. 자, 그러면 지금 다시 한번 지수를 보시면 자, 2120포인트를 기점으로 해서 이렇게 어떻게 움직이고 있었다고요? 자, 요렇게 움직이는데 넘어갈 수 있을까? 아직까지 저는 확실하게 말씀을 드리기 좀 어렵습니다. 지수 같은 경우에는 저는 여전히 지금 자리에서는 박스권에 대한 움직임, 횡보권에 대한 움직임이 좀 더 강하다라고 저는 보는 입장이고
위에 지금 매물권이 어떻게 보면 첩첩산중이거든요. 올라갈 때마다 20포인트마다 다 걸립니다. 이런 거 쉽게 뚫을 수가 없어요. 뭔가가 해결되고 뭔가가 풀어져야지만 올라갈 수 있는데 지금은 글로벌적인 분위기 자체가 바뀐 게 없다는 거죠. 그 부분을 좀 더 기억을 해야 되는 거고. 자, 그러면 코스닥 같이 보겠습니다. 코스닥 오늘 한번 빠져버렸는데요. 자, 지켜줘야 할 자리. 지켜줘야 할 자리에서 밑으로 빠지면서 뭔가에 대한 투매가 나타났죠. 지금 거래대금이 갑작스럽게 늘었거든요. 거래량은 줄었어요. 그죠? 하지만 거래대금은 어땠습니까? 거래대금은 더 늘었습니다. 이 말은 뭐냐? 결국에는 거래량은 줄었다는 것은 중소형주에 대한 매매는 오늘 줄었는데 거래대금은 늘었다는 것은 대형주에 대한 매수와 매도가 상당히 크게 나타났다. 이렇게 추정을 한번 해볼 수 있죠. 자, 그러면 오늘 시장에서 계속해서 볼게요. 자, 2번 제약바이오에 대한 신뢰도가 하락했다. 이대로 괜찮은가? 자, 정말 자, 일단 기본적으로 저도 종목군들이 빠지면 기분이 안 좋습니다. 기분이 안 좋다기보다는 그냥 좀 초연해지죠, 사실. 그리고 이 종목이 이렇게 이 시장이 깔았는데 거기서 막 이렇게 기분 좋게 하는 사람이 몇 명 되겠습니까? 그게 똑같은 마음이에요. 다만 이거를 냉정하게 우리가 바라볼 필요가 있어요. 제약바이오에 대한 신뢰도가 무너졌다라는 얘기를 제가 언제부터 말씀드렸습니까? 계속 주구장창 제약바이오가 신뢰도가 상당 부분 무너졌다. 제약바이오가. 제가 방송에서도 그 말을 많이 했었고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제약바이오가 신뢰가 상당 부분 무너졌기 때문에 이 제약바이오에 대해서 우리가 관망에 대한 시선을 유지를 해줘야 된다. 그 말씀을 많이 드렸었죠.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금감원에 대한 그리고 신라젠은 임상 3상이 내년 12월 달로 연기가 됐고 그죠? 코오롱 티슈진 코오롱 생명과학은 소송도 당할 수 있다. 소송 당했죠. 자, HLB 뭐라 했어요? 결국엔 5만원대 본다. 5만원 거잖아요. 신라젠도 마찬가지로 5만5천 깨진다. 심지어 제가 5만원 그때 어떤 분을 상담을 하다가 신라젠 5만5천 깨진다 그 말 했을 때 그분이 저한테 욕하고 끊었었어요. 듣기 싫은 얘기 한다고. 근데 그게 아니거든요. 먹기 몸에 좋은 약이 쓴 법입니다. 그러면 뭐 제가 그걸 욕먹으려고 그렇게 얘기를 하겠습니까? 아니잖아요. 듣기 좋은 말로 일부러 그렇게 내가 그렇게 말할 필요가 있나요?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있는 그대로를 얘기를 하는 것 뿐이고요. 근데 사실 우리가 신라젠이라는 기업 자체가 오늘 빠진 것은 감안을 이해를 하셔야 돼요. 왜 빠질 수밖에 없냐? 결국에는 10월 달에 임상이 마감된다는 거하고 내년 12월 달에 마감된다는 거하고는 차이는 많이 나요. 지금 여기 이렇게 올렸던 추가 기대 심리는 다 뭐예요? 결국 올해 10월 달에 마감이 되니까 여기에서 반등을 이렇게 붙였던 거죠. 여기에서 이렇게 반등을. 근데 12월 때 연기됐다. 뭐야 이거? 그러니까 여기 투매가 딱 나오는 거잖아요. 여기에 요 자리를 깨면서 거래량이 빵 터져버립니다. 빵 터져버리죠. 그러니까 이것은 임상에 대한 부분 자체가 그 원년으로 돌아오지 않는다면 돌파를 해내기 힘든 자리가 돼버리는 거예요. 이게 언제입니까? 이게 그 7만원대고 2019년 3월달이죠. 그럼 요거를 이렇게 이제 표시를 해놓을 볼게요. 3월달에 여기서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짱짱 빵 이럴 때리죠. 그냥 이게 저항이 이렇게 잡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68,000원, 69,000원 요 자리가 이제 상당한 저항이 돼버렸기 때문에 요걸 다시 말아 올리는 것은 생각보다 엄청 힘들어요. 주가가 쉽게 안 올라가요. 지금 여기서 한번 빵 때리고 계단수 내려가서 여기서 또 한번 빵 때렸죠. 그죠? 여기서 이제 다지면서 넘어가거든요. 이 횡보를 조금 붙일 거예요. 횡보를.
네. 이런 거는 그럼 언제 사줘야 되느냐? 앞서 얘기했죠. 요 자리가 돌파가 되어야 됩니다. 68,000원 자리가. 요 자리가. 요 자리가 안 넘어가는 이상 시세가, 추세가 다시 한번 살아 돌아왔다라고 얘기하기 힘들어요. 지금 이거는 추세가 조금 꺾여 있는 상황이에요. 관망으로 돼야 되는 자리입니다. 그러나 그 추세를 돌리기 위해서는 적어도 68,000원까지는 한번 들어줘야지만, 아, 얘가 추세를 돌리기 위해서 이렇게 올라왔구나. 뭔가가 회사가 달라졌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지. 지금 상황에서 주가가 미끄러져 버린다면 하방도 또 보입니다. 사실, 자, 저의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자, 감정을 실지 마세요. 요 자리 밑으로도 가능해요. 사실 제가 판단할 때는 45,000원 밑으로도 분명 내려올 수 있습니다. 요 자리 앞에 있던 요 밑골이 달린 데 보이시죠? 요 자리 깨고 내려올 확률도 높아요. 요 밑으로 내려와줘야지 또 반등 나옵니다. 사실 세력은요 어설프게 빼지 않습니다. 확실하게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조금 기억을 하시면서 상당히 안타깝고, 마찬가지로 오늘 HLB가 지금 하한가를 꽂았는데, 아, 저는 이거 보면서, 아, 우리나라의 정말 제약바이오는 신뢰도가 너무 꽝이다. 죄송합니다. 조금, 잠깐만 욕을 좀 보태서 하면, 아, 뭐, 정말 제약바이오의 대표에서는 다 양아치입니다. 예. 양아치 새끼들이에요. 왜 그런 식으로까지 얘기하냐. 자, HLB가 지난 26일 기업 설명회에서 글로벌 임상 시험과 관련된 내용을 발표 후 가격 제한부까지 떨어졌다. 진양곤 대표 25일 5억 원 이상의 지분을 처분했다. 언제? 6월 25일 날. 오늘 27일이잖아요. 25일 날 지분을 처분했대요. 그럼 우리가 여기서 이제 의문이 들죠. 오늘 이 HLB에 여기에 오늘 뭐 나오는 것이 1차 임상 3상 1차 목표치에 달성 못했다 뉴스가 나와서 지금 오늘 하학과를 갔는데, 이 내용을 대표에서는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거기 알았어요. 본인들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시고, 자 그러면 이제부터 여기 이제 분석을 해봐야 되는데, 요 기업이 이제 피팅 업체입니다. 우리가 피트 업체라고 흔히들 얘기하는데, 사실 이제 여기에 밑에서 12,600원대 매집이 돼서 이제 올라온 기업이기 때문에 주가는 이미 텐베거를 쳤죠. 치고 난 다음에 여기가 이제 A파동이죠. A파동, B파동, 그 다음에 C장파동이 이제 이렇게 흘러서 오는 거죠. 요것도 거의 이제 바닥권역에 지금 다다랐다고 봐야 되죠. 혹시나 요거를 아직까지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지금 여기서 무작정 이렇게 정리하는 것은 저는 큰 의미는 없다고 봐요. 사실 이게 이제 45,000원대까지는 한번 찍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런 자리 밑에서 한번 잡아줄 수 있는데, 그게 한 요정도까지 한 4만원대 정도까지는 열어놔야 되는 상황이고, 그리고 이런 것들은 마찬가지로 앞에서 이런 데서 상당한 저항이었기 때문에 이 7만원대 돌파하는 데까지는 시간이 꽤 걸리겠죠. 이게 여기서 다시 한번 여기까지 돌아오는데 시간이 엄청나게 걸립니다. 사실. 그래서 너무 안타깝고요. 사실. 뒤에 비용을 살린다면 일단은 정리를 하시는 게 맞고, 그리고 다음에 공략을 해야 되는 자리는 다시 한 번 더 돌파해서 올라오는 7만원 자리를 공략을 하셔야 되는 거고, 기회비용이 필요 없다. 비중이 너무 크게 실렸다. 그러면 일단은 홀딩 하셔야 됩니다. 홀딩 하시고, 여기 4만원대 이탈이 되면, 4만원대 이탈이 되면, 그때 추가적인 매수를 좀 하십시오. 여기서 급락을 한 번 더 할 수 있는데, 급락하고 두 가지, 또는, 이렇게 단봉 형태의 음봉이 생기면서, 요 자리까지 한번 축 떨어질 수 있거든요. 그때 또 악재 뉴스가 한번 나올 수 있습니다. 그때는 뒤도 돌아보지 말고 좀 더 사줘야 돼요. 추가 매수를 차를 하셔야 됩니다. 어차피 이런 것들은 이 1000%로 올린 종목군이기 때문에 얘네들이 모두 다 해먹었다고 보기는 힘들거든요.
분명히 잔파동이, 다음 파동, 조정파동이 강하게 올라옵니다. 그 파동에서 최대한 이익 실현을 크게 하면서 빠져나오는 전략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지금 이 HLB는 왜 올랐는지가 중요합니다. 올랐는 이유가 바로 그 리보세라닙, 위암 치료제 때문에 올랐는데 거기에 지분 매도도 했잖아요, 대표이사가. 그것은 단기적으로는 좋은 뉴스가 없다는 걸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럼 거기에 대해서 이제 기술적인 부분, 차트에 대한 부분으로 이렇게 이 반등을 노려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 자리가 이런 4만 1000, 42000 자리가 이탈되면 그때는 추가적인 매수를 통해서 가격을 낮추고 다시 한번 반등을 강하게 한번 올려서 다시 6만원대 돌아가면 그때 최대한 이익 실현을 하면서 빠져나오는 전략 이렇게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냥 이렇게 같이 한번 보셨고요. 이게 이 신라젠의 HLB 말고도 다른 여타의 종목군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대부분 이제 시세를 크게 냈던 종목군들 보면 제가 영진약품 이런 것들도 유튜브 방송으로 떠났었죠. 그때 이런 것들도 어때요? 결국에는 뭐 여러 가지 뭐 임상에 대한 얘기 나오지만 이렇게 올랐다가 이렇게 빠지고 이렇게 되네요. 지금 요 차트를 자세히 보세요. 요 차트가 어떤 차트랑 엄청 비슷하죠? 요 차트 보세요. 자, 제가 그려볼게요. 치고, 빠지고, 치고, 여기 이리 움직이다가 지지 찍어주다가 갑자기 툭 떨어졌다가 반등, 얼려서 단봉 형태 나왔다가 또다시 빠졌죠. 자, 보세요. 어때요? 여기에서 쫙 올라갔다가 한번 쫙 빠졌다가 다시 한번 들었다가 단봉 형태 이렇게 지지를 해주다가 여기서 탁 빠지고 단봉 형태를 따다다 올리다가 이렇게 된다는 거죠. 제 말이. 차트가 주봉과 월봉의 차이가 아니고 비슷한 패턴입니다. 결국에는. 이런 종목들은 오늘 많이 빠졌는데 네, 뭐 파미신 이런 종목 마찬가지로 오늘 제약바이오가 전반적인 지금 제약바이오에 대한 신뢰도가 상당 부분 무너졌습니다. 주식은 신뢰를 먹고 사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신뢰도를 무너뜨리는 짓을 하면 안 되지. 우리나라 진짜 제약바이오는 대표사들이 너무 못됐어요. 너무 못됐다. 자, 3번. 시장의 전통적인 강자가, 전통 강자가 돌아왔다. 전차군단의 귀환이라고 적어놨는데, 자, SK이닉스하고 삼성전자가 왜 올라간다 했습니까? 반도체 지수, 그리고 나스닥의 기술주들이 모습이 최근에 상당히 좋다. 얘기를 했죠. 마찬가지로 이 종목군들이 올라가는 이유가 결국에는, 지금 그 미국에 대한 흐름 자체는 나쁘지 않고 거기에 따라서 삼성전자라든지 SK이닉스도 거기에 따라서 같이 붙여서 올릴 수 있는 여건이 형성된다는 거죠. 전일 제가 새빨간 투자 강의할 때도 뭐라고 했습니까? 결국에는 저쪽에 대한 매기세가, 반도체에 대한 매기세가 들어갈 수밖에 없다, 지금은. 그것이 대형주가 먼저 들어가고 난 다음에 대형주가 오르고 나면 IT 종목군들 따로 오를 수밖에 없다. 어제 유튜브 내용도 그거 있고 이틀 전에 유튜브 내용도 바로 삼성전자 SK이닉스였습니다. 말 그대로 일단 흐름 자체가 그쪽으로 지금 잡힌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많이 빠져있고 거기에 따라서 지수는 올려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오르고 나머지 중소형주에 대해서 기관의 수급 공백이 생겨있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면 지금 기본적으로 7월달 돼가지고 또다시 시장이 한번 바뀔 수 있는데 그 바뀌는 흐름에서 뭔가 다시 한번 더 변화성 요인이 있고 지금 현대차하고 기아차도 오늘 반등이 조금 나왔습니다. 지금 자동차 부품주들이 같이 반등이 나왔는데요. 현대차, 기아차, 지금 현대차와 기아차는 지금 상승폭이 어땠어요? 크지 않았죠. 결국에는 얘네들은 2분기 실적이라는 메리트는 있지만 지금 3분기로 들어가면서 환율이 어떻게 됩니까? 환율이 지금 워낙 약세 기조에서 강세로 바뀌고 있죠. 1150원대잖아요. 2분기는 얼마였어요? 1200원대입니다. 1200원, 1170원 이랬어요. 평균적으로. 그러니까 20원 차이죠. 20원 차이. 20원 차이면 매출이 8천억이고 영업이익이 10%예요. 그러면 이게 얘네들은 단기 고점을 찍을 확률이 높다는 거예요. 대신 지금 자동차 부품 업종은 아직까지도 적게 상대적으로 안 올랐었기 때문에 지금 바닥에서 순환매로 치고 올려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는 거지.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런 자동차 부품주들도 지금 자리에서 한번 크게 올랐다고 해서 여기서 사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왜 안 됩니까? 현대차하고 기아차가 업황적인 부분이 돌아선 게 아니잖아요. 돌아서려고 하다가 다시 한 번 더 3분기는 미궁에 빠져버린 거죠. 방향이 안정해졌으니까. 그러면 지금 같은 경우에는 자동차 부품주들도 이렇게 하단이 있었기 때문에 반등이 나왔던 거지. 이걸 가지고 추세적으로 아 이게 섰다. 다음에도 또 서겠다 싶어서 들어가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이 부분을 기억을 꼭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전차군단이 같이 돌아왔지만 여기에서 연속성을 가질 수 있는 것은 전기전지업종이다. 그러니까 전기전지업종이 달려가면 결국에는 IT 장비주들도 곁다리를 붙여가지고 같이 어떻게 한다? 올라갈 수 있다는 거죠. 이런 부분까지도 같이 기억을 하시면서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계속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 또 볼게요. 자, 개별주 저가 매수세 여전하다. 지금 요 개별주라는 것이 뭐냐면, 보겠습니다. 자, 오늘 시장에서도 반등을 좀 보였던 종목군들이, 뭐, 서현이나 뭐, 이런 것들. 요거는 계속적으로 많이 올랐고요. 한솔 PNS라든지 이런 식으로 이제 바닥권역에서 오늘 신성홀딩스. 신성홀딩스 오늘 왜 올랐는지 아세요? 이유가 엄청 황당하더라고요. 자, 안에 내용을 잠깐 보시면 신성홀딩스가 이름이 뭐예요? 조승현 씨죠. 조승현 씨가 지금 조국 수석하고 같은 뭡니까? 본관이랍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오늘 신성홀딩스가 급등 양상을 좀 나타냈고, 이거 뭐 화천기계, 요게 이제 조국 수석 관련지죠. 그래서 이런 종목군들이 오늘 많이들 움직였는데, 저는 전주 이가입니다. 엄청 많죠? 이거 신성홀딩스를 그렇게 엮어가지고 올랐던 그 뉴스를 찌라시를 보고 제가 얼마나 황당했던지. 와, 참 세력들 참 징하다. 그런 걸로도 갖다 붙이는구나 생각을 좀 했었어요. 자, 그리고 뭐 오늘 뭐 다날도 지금 다날도 몇 번 소개를 해드렸죠. 지금 반다권역에서 다시 한번 들어서는 웹젠 마찬가지고요. 지금 이런 움직임들이 많이들 나타났는데, 자, 결국에는 지금은 시장이 저가 매수세, 저가 매수세가 붙어주면서 신고가를 가둔 종목군들이 대부분 이제 차익 매물이 나왔다라고 봐야 돼요. 그런 부분 자체를 보면서 시장의 분위기를 좀 더 파악을 해줘야 된다. 그러니까 지금 신고가 가는 종목군들 따라서 하면 안 되는 시점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그러니까 지금 어차피 시장이 7월달 되면 다시 한번 실적 시점으로 넘어가거든요. 그래서 신고가를 가둔 종목군들이 조정 나왔던 종목군들도 2분기 실적이 또 다시 한번 더 긍정적이라면 그때 기간 수급이 들어가면서 이걸 다시 한번 더 눌림목 이후에 또 다시 뽑아내는 흐름들이, 자, 지금 주가가 이렇게 올라왔잖아요. 지금 여기서 조정 모이거든요. 그러니까 실적이 좋으면 여기서 기간 수급이 들어가면서 다시 이런 식으로 이제 그림을 만듭니다. 이게 이제 눌림목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 눌림목 이후에 상승으로 뻗어낼 수 있는 것은 기간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런 수급에 대한 부분 자체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라는 말씀까지 드리면서. 그래서 지금은 이런 신고가 종목에 대해서 눌림목이라고 보기 좀 힘들거든요. 기간 수급이 꼭 붙는 것을 확인하자. 수급에 대한 손바뀜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이처셀 상승 믿을 수 있을까? 오늘 네이처셀이 상승했죠. 자,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 7.6%, 오늘 장중에 뭐 25% 올랐는데 오늘 뉴스 한번 같이 볼까요? 네이처셀 이제 나왔죠. 알츠하이머 줄기세포 치료제 미국 임상 완료 소식에 강세를 보였다라고 하는데, 자, 임상 완료 물론 축하합니다. 축하할 일이고, 자, 제약바이오가 지금 제가 뭐라고 했어요? 신뢰도를 잃었다고 했죠. 라정찬이라는 사람도 예전에 이 네이처셀 말고 다른 종목도 상장 폐지를 당했던 종목 한 가지 종목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다시 한 번 더 뭐 주가 조작 혐의도 있었고, 지금 또 조인트 스템에 대한 얘기도 있었고, 지금 네이처셀이 그러면 주가가 엄청나게 하락했었는데요. 근데 오늘 알츠하이머 관련해서 뉴스가 치료적 임상 완료됐다. 자, 사실일 수 있지. 사실이겠지. 자, 하지만 지금 시장의 분위기에서 정말 뭔가에 대한 객관적인 그런 정황 자료가 없으면 시장은 올라가기 힘들다고 봐야 돼요.
네이처 셀이 오늘 물론 중요한 뉴스, 그리고 좋은 뉴스를 발표한 건 사실이지만, 저는 그래도 이것이 내일 상승으로 다시 한 번 더 이어진다? 저는 그건 좀 어렵다 봅니다. 오히려 하락이 공간이 훨씬 더 많이 열려 있어요. 자, 개인적으로 저는 이런 종목에 대해서는 투자하는 것을 조금은 여러분들께 하지 말라는 의견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시장이 뭔가에 대해서 조금 객관적인 지표를 원하거든요. 뭔가 시장이 불안하다 보니까, 글로벌 시장도 불확실하다 보니까 뭔가가 확실한 걸 원해요. 그 심리적인 부분에서 전기전자가 오르는 거라고 봐야 돼요. 그런 부분도 물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은 이렇게 뜬구름을 삼고 그리고 뭔가가 멀어 보이는 종목군들은 우리가 조금 가급적이면 자제할 수 있는 말씀까지 함께 드리면서 네이처셀도 저는 관망에 대해서 좀 더 생각하자. 이런 것도 하방이 열려 있거든요. 이런 것도 이번에 내려오면 이 자리 밑으로 한번 내려올 수 있어요. 제가 판단했을 때는 앞에 있던 5,000원대까지는 충분히 하방이 열려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되는 자리, 그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내일 좀 관심주 한번 같이 보실 텐데, 일단 라온시큐어. 오늘 방송에서도 뭐 더블 체크를 하면서 말씀드렸던 종목이었는데요. 일단은 차트는 엄청 뭐랄까요, 이제 윗골이 달리고 이런 것들이 불안하고 더럽고 그래요. 근데 우리가 이 차트로 모든 것을 해석하면 안 되거든요. 중요한 것은 이 기업의 본질적인 가치라고 본다면 저는 이 라온시큐어라는 기업에 대한 기술력을 믿어요. 네. 그래서 바뀔 수 있는 위치라고 보고, 이런 거는 이제 리스크 관리도 쉽죠. 오늘 쳐올렸기 때문에 밑에 리스크 관리를 딱 할 수 있는 자리까지 생겼기 때문에 그렇게 접근 한번 해보시는 전략. 자, 그리고 다날. 자, 다날도 우리가 두 번 했죠. 이제 바닥권에 이제 조금씩 돌아서는데, 요 상승은 좀 의미를 둘 수 있는 상승이라고 봅니다. 앞으로에 대한 뭐 핀테크라든지 아니 전자결제 관련해서 다날에 대한 기대감이 분명히 있을 수 있고, 주가를 보더라도 최근에 하락폭이 상당히 컸거든요. 그 부분을 고려해서 보자라는 말씀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넷마블하고 한국카본인데요. 자, 넷마블, 한국카본. 자, 넷마블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이제 이유 없는 주가에 대한 하락이 나타났고, 그리고 지금 방탄소년단 게임을 곧 출시를 하기 때문에 저는 하방이 어느 정도 낫다고 보거든요. 이대로 그냥 빼기는 힘들다.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왜곡되는 차트의 움직임이다 보고, 일단은 요 기업도 같이 살펴보신 전략. 그리고 한국화본. 한국화본도 몇번 했었죠. 한국화본도, 지금 주가가 꾸준히 우상향을 보이고 있는데 2분기 실적을 한번 기대해 보시죠. 그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코스닥이 제약바이오 대표 종목군들,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이 하락을 하면서 지수가 많이 왜곡도 되고 종목군들이 크게 영향을 받으면서 동요가 되면서 좀 하락 마감했습니다. 그러면서 장 후반에 하락 종목이 크게 늘어나 843개, 그리고 하한가 2개, 하한가 1개 뭐 이런 게 있었는데 두 개 이렇게 늘어나면서 845 종목이 하락했는데, 그만큼 이제 시장의 분위기가 조금 위축되는 상황이었어요. 상대적으로 대형주가 올라가고 중소형주가 조금 위축되는, 그리고 거기에 제약바이오가 무너지는, 이렇게 무너진 종목군들은 쉽게 회복되지 않아요, 사실. 그래서 제약바이오에 대한 부분은 한동안 관망세를 조금 유지할 필요가 있다. 내일 당장에 소폭이나 반등 나오더라도 그래도 관망세를 좀 유지하자. 지금은 좀 더 눈에 보이면서 매매할 수 있는 종목군들을 선택할 수 있는 전략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여기까지 하고 내일 이 시간에 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